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중국 주식전략 담당하고 있는 홍록기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홍록기 선임연구원과 함께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벌써 4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요. 또 오늘도 아직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양해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서 향후 전략,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제목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한다. 이거 보고 느낌이 전 확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뽑으셨는지? 네,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양회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례적으로 하락세가 조금 크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좀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위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유동성이 이제 2020년 대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벌써부터 걱정할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들의 그 발언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고요. 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3월 5일 저번 주 금요일부터 전인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 전날이 정협이 시작되었고요. 이걸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양해라고 부르는데 저번 주 금요일날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의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올해 2021년 중국 경제 목표에 대한 발표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원래 춘절 직후부터 전인대 동안 뭐 정책 기대감이다 뭐다 해서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가 항상 좀 주가 추이가 좋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번에 방송했을 때도 네. 춘절 직후에 이제 방송할 때 보통 이때는 계속 그 양해 전까지 그리고 양해까지는 네. 좋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전혀 평소와는 다른 상황이라서 그렇죠. 좀 그런 방송이 무색하게 그러니까요. 반성문도 아니고 좀 왜 하락했는지 이례적으로 좀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월요일 월요일부터 화요일 이틀 동안 중국 중화권 증시들 낙폭을 비교를 해놨는데 엄청 빠졌네요. 보시면은 CSI 300이 네 지금 많이 빠졌고 네. 지금 보시면은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게 상해 종합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항생테크, 심천 종합, 차이넥스트, 스타 50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락폭이 큰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좀 기술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성장주들 비중이 네. 큰 지수들인데 그만큼 낙폭이 컸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업종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보면 철강만 플러스네. 네네. 그러니까 좀 경기 민감주로 분류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네. 조금 이제 방어주 느낌 유틸리티라든지 그러네요. 건축, 철강 이 전부 다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지하고 있는 네. 기업들 운수도 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채굴 부동산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락폭이 컸던 걸 보면은 뭐 전기 장비, 헬스케어, 뭐 전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주들도 있고 네. 음식료 이런 업종들도 있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최근 주가 폭이 커지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조금 언급이 되었었던 네, 업종들이거든요. 네. 이런 업종들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잠깐만요. 우리 그 양해의 전인대 때 발표 내용 중에 국방비는 더 늘린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군수가 엄청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양회 기간 동안은 좀 국방 관련된 이슈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옛날부터 그랬지만 국방 이슈들은 얘네들이 다 숨겨놔서 방송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네. 중국 해남도가 남중국해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중국해가 군사적으로 좀 요충지다 보니까 사실 남중국해 쓰여지는 GDP의 일부분은 국방비일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었고, 네, 좀 그런 이슈들이 있었었는데, 네네네. 이건 관계 없는 이야기고. 일단 저건 사죄하고 알겠습니다.
좀 이제 춘절 전인대 기간에는 항상 그런 국방비 이슈는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와는 조금 무관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다면은 어쨌든 이틀간 많이 빠진 이유가 여러 개가 있었을 거예요. 네. 뭐 미중 갈등은 항상 계속 나오는 그렇죠. 이슈고 또 미국 금리 상승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나오는 우려인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중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정책 당국의 스탠스 자체가 점진적으로 선회될 것임을 그러니까 즉 정상화가 될 거라고 이제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고 있고요. 네네. 여기서 또 나와 있지만 중국도 사실 원래는 중국은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중국 주식 신용 거래 규모가 은근히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2015년도 당시가 그 중국 후광통 열리면서 그렇죠. 중국 주식 신용 거래 규모가 거의 2조를 넘었던 시절인데 2조 5천억 가까이 됐던 시절 같은데 2조 엄청났군요. 네, 2조 한 3천억 정도로 됐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재작년부터긴 한데 코로나 기간 동안 주식 신용 거래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네요. 다시 1조 5천억 수준 정도까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런 점들도 사실 지수 낙폭을 늘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책 스탠스 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19 이후부터는 중국의 신용 정책 자체가 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기가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정책이 그러니까 신용 공급이 커지면은 성장률이 좀 높아지고 아니면은 부진하는 그런 좀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신규 신용 유동성 증가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또 이제 그 차트로 보면은요. 네. 실제로 보면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크레딧 임펄스가 좀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연말 기준으로 32%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0% 초반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네. 그만큼 지금 이게 다들 예상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 신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GDP 성장, 그러니까 회복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꺾이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도 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전인대 업무부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신용정책의 회기를 공식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리한 것처럼 M2 증가율이라든지 네.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을 작년에는 조금 세게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네. 다시 이전처럼 명목 경제성장률에 부합하도록 맞추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쉽게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한다면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통화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네네. 돌아가게 했고 네. 이제 조금씩 안정화되고 중국 경제는 거의 사실 5-6%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 네. 그 돈을 이제 다시 걷어들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처럼 늘렸잖아요. 이걸 다시 줄인다라고 다시 줄인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걸 될 지금 네.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그럼 신용 공급 증가율이 얼만큼 되겠냐라고 본다면은 네. 보면은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경제 성장률을 올해를 6%로 목표를 네. 설정을 했고 네. 인플레 목표를 3%로 설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이제 사회융자 총액 성장률을 한 9% 정도로 맞추겠다라고 뜻을 해석할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이거를 6% 이상으로 열어둔 것 자체가 네. 진짜 6%에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올해가 8%로 예상을 하더라도 네, 네. 올해가 8% 설정을 했다가 다시 내년에 6% 설정하고 이러면 시장에서 좀 잘못된 인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6% 했다가 8% 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이상으로. 좀 고려해서 6% 이상으로 좀 안정적으로 그 대외적으로 발표한 거로 보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대략 8% 정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8%에다가 그 타겟 인플레이션 3%를 더하면은 한 11% 수준으로 신용 공급 증가세를 용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2020년에 사회융자 총액 증가율이 13%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한 2.3% 포인트 정도 이제 내려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유동성 긴축이 이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할 때 6%라고 네. 해서 경제 성장률 네. 목표 6%라 네. 해서 이거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홍록기 선임연구원이 설명해 준 것처럼 6% 이상으로 해서 위로 이제 열어놨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좀 아, 이해가 좀 가네.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죠. 6%로 하면은 시장이 또 잘못 해석한 부분이 그러니까 6% 맞추려고 더 세게 규제를 하거나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8%로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네, 네. 6%라고 하니까 이상해 해서 이제 더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네, 그렇게 해서 해석하신 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제 6%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봐야 되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정부 목표치가 뭐 코로나임을 다들 알고는 있지만 네, 네. 뭐 8%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내년에 6% 설정을 하면은 또 시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왜곡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금 플랫한 그림 그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했다 저는 보고 있는 네, 겁니다. 네. 이해가 가요. 그렇게 네. 설명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 예상보다 지금 사실 유동성 위축 우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유동성 위축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추세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거냐라고 본다면은 뭐 초단기적으로는 조금 수급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긴축 추세로 오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긴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급하냐라고 네, 본다면은 네. 뭐 부채 건전성이라든지 현재 중국 경기 모멘텀을 고려한다면은 아직까지 바로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없다. 거고. 현재는. 네, 네, 그럴 필요도 없지만 사실 그 정도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수준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사실 애초에 작년 동안 공급되었던 유동성을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본다면은 유동성 규모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차원 관점에서 네.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데 좀 시장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그 3월 2일자 자료에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가 왜 이렇게 지었냐면은 네. 그러니까 하반기 기점으로는 저는 유동성이 회수가 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아, 올해 하반기에. 네. 근데 그만큼 적게 풀어놨으니까 거둬들인 양도 적다. 적을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 위축되면은 분명히 빠지는 업종들 생길 네, 텐데 네.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네. 그 이번에 빠진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전기 장비 뭐 헬스케어 뭐 자동차 전자 이런 부분들 성장주 관련돼서는 네. 뭐 조금 빠지게 된다면 저도 여기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철강 건축 이런 부분들 그 코로나 이후에 네. 경기 회복에 당연히 기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음식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우량주도 그쵸, 이번에 그쵸. 많이 빠졌는데 네. 중국이 소비가 워낙 이제 소비 단위가 클 수밖에 없는 나라죠. 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접 소비든지 이커머스든지 전반적으로 중국 내수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우량주들이 좋은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내년이 아니라 다음 이번 주 후반 금요일이랑 다음 주부터 또 발표가 되겠지만 네. 내수를 확대하겠다라는 기조는 사실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적인 기조 네. 그리고 기업 자체 펀더멘탈들을 본다면은 사실 그 좋은 업종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좀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계속 빠진다면은 네. 중국 내수 우량주들을 조금은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사실 그런 업종들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네. 사실 연말 연초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업종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관들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고 네. 밸류에이션도 사실 글로벌 대비 뭐 중국에 대해서 업종들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네. 높은 건 맞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작용을 했다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국발 유동성 긴축 우려도 역시 시기상조다. 이제 앞에 리포트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갔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단기적으로는 레포 금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단기 유동성이 일부 회수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MLF라는 중국 유동성 지원 창구를 본다면은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다시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중국이 유동성이 빠질 것 같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중국이 유동성을 긴축할 거다라고 하고 이제 예상하는 일각에서는 네. 중국의 부채 이슈들을 많이 언급들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네. 하여튼 뭐 안 좋을 때면 계속 얘기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실 중국 2020년도 중국 부채 자체가 정확한 숫자가 아직은 안 나왔기 네. 때문에 지금 전망을 본다면 사실 2019년도랑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네. 상당히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좀 차이가 있겠네요. 네. 원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높아요. 절대적으로 높은데 아 비율 네. 비율이나 네. 상황으로 네. 봤을 때 그때 뭐 2019년 2020년의 차이가 그렇게 크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부채 건전성이 괜찮고 경기 모멘텀을 고려한다면은 그 긴축을 당장에 할 시기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말했던 부채 건전성이 사실 그린저 금융구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얘기했을 때 부채가 큰 것도 문제지만 그 옛날에 흔히들 섀도우 뱅킹 그린저 네. 금융이 네. 커졌던 게 문제였잖아요. 네. 보시면은 2009년도 08년도 금융위기 기점으로 쭉 그 금융 그린저 금융이 계속 규모가 커졌어요. 엄청나다. 이게 2018년도까지 계속 커지다가 네. 공급개혁 중에 하나로 딜레버리지 정책을 쓰면서 그린저 금융이 이제 추세적으로 규모가 줄어드는 시기가 돌아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9년도까지 YOY로 계속 한 하이신 거 그러니까 8-9%에서 이제 10% 초반대까지 계속 빠지는 그림 그려줬었는데 이게 2020년도 코로나 기간 때 이제 감소폭 아, 자체가 소폭 축소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자 금융 규모는 꾸준히 계속 내려오고 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이라든지 지방 정부 부채, 정부 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는 잘 관리가 되어 온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의 부채를 부채 축소를 강조할 시기는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본다면은 이런 부분처럼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도 당연히 보이곤 그렇죠. 있지만 지금 사실 1, 2월 달에 중국의 실물 지표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PMI에 조금 의존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쨌든 50선 위에서 머물고 있는 건 맞지만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어쨌든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월비 경기 모멘텀 자체가 약간은 약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당장의 3월 달부터 정책적으로 유동성 긴축을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 또 증시 상황을 봤을 때 이거 좀 그 우리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 정부가 중국 경기 정상화 또는 중국 경기 회복을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네. 그 정도로 일단 좀 추세를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중국이 이럴 때 보면 좀 대국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지금 글쎄 오늘 주가 증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추정 또는 분석들이 또 나올 거고 전망이 나올 테니까 뭐 하락세는 그렇게 또 오래 가지 않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보고 추후에 또 이런 증시의 어떤 방향성이나 시그널이 있을 때 홍록기 선임연구원하고 같이 또 레포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두 가지 하면서 그 향후 뭐 한마디 더 전망이나 한마디 더 말씀해 주신다면 그럼 아까 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이 좀 추가적인 하락은 없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거에 좀 근거로 보탤 만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아마 오늘자 데일리에다가 간단하게 코멘트만 써놨을 텐데 이제 국가대라고 중복의 국영 펀드들이 이번에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 당국이 연말 연초부터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자산 버블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소위 미 연준을 압담을 했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연준 자산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은행 총 자산이 많이 안 늘어났거든요. 4%대 전년 대비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렇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증시 변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들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진짜 까는구나. 네, 네. 그렇죠. 앞담, 뒷담은 아니고 앞담을 했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산 버블들을 많이 경계하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춘절 직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이제 국가대가 이제 국영 펀드들이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조금 하방 이제 낙폭을 좀 제한하는 효과를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수 상방 지수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네, 보고 네. 있는 거고 이 시점에서 들어온 것 자체가 중국 정부가 생각하기에 뭐 현재 중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좀 빠지면서 지금은 적정 수준으로 되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점을 좀 간접적으로 시장에게 전달을 해준 게 아닌가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수준에서는 좀 추가적인 하락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다른 트리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좀 지수 하방 경직성도 확보가 되었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유동성이 추세적으로 빠지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 홍록기 선임연구원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줬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사실 좀 증시 변동성이 커져서 좋지 않은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고 전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또 마련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3,85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실력을 점프할 11번의 기회를 잡으세요. 해외 선물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